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2024년 2월 말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성학교 기도훈련을 받기 전까지 후두 편두통이 심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질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아침부터 두통이 심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않았고 회사에 가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긴장과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영성학교 기도훈련 초기에는 기도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마치고 장시간 운전하고 오면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성령 내주 기도훈련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를 지속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언제 아팠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성학교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게차에 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회사 내 사거리 코너에 팔레트가 적재된 짐이 있었기에 좌측 도로에서 지게차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지게차 운전기사도 저를 보지 못한 채 지게차는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거의 지게차와 근접했을 때 저의 몸을 몇 초 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 지게차 앞으로 몸이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귀신은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답니다. 위급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발등이 지게차에 치여 발등뼈가 부러져서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의 소견은 손상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 하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괴사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고 후 일주일 후에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뼈가 잘 붙어 건강하게 치료를 받다가 6개월 후에 핀 제거 수술까지 잘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영성학교 성령 내주 훈련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와 치유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